서울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위치한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업체입니다. 출제는 2022년 4월 22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3.92% 하락한 7만 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3월 23일 대비 약 마이너스 13.94%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9월 6일 16만 6,500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2월 24일 4만 7,1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12월 10일 215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7월 27일 1,330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툴젠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26.95%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2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3만 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9,860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3월 30일 가장 많은 6,791주를 순매수하였고 2022년 4월 6일 가장 많은 4,638주를 순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35%에서 약 1.02%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12월 28일 약 1.4%, 최저 지분율은 2022년 3월 8일 약 0.73%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5억 원이며 2016년 15억 대비 약 3.7%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207억 원으로 2016년 마이너스 27억 대비 약 마이너스 658.84%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1297.88%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206억 원으로 2016년 마이너스 30억 대비 약 마이너스 585.95%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1295.49%입니다. 툴젠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26.94배이며 지난 2016년 마이너스 53.45배에 비해 약 49.59%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6.59배이며 지난 2016년 9.55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31.03%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마이너스 23.6%, ROE는 마이너스 24.44%입니다. 툴젠의 시가총액은 5,575억 2,231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448위, 코스닥 종목 기준 1위,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업 기준 11위입니다. 매출액은 15억 9,727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272위, 코스닥 종목 기준 10위,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업 기준 32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07억 3,070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215위, 코스닥 종목 기준 10위,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업 기준 33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206억 9,247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136위, 코스닥 종목 기준 9위,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업 기준 29위입니다. 지난 3년간 툴젠은 한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1년 9월 13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11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5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